이 노래는 뭐 일렉곡이기 때문에 파워코드로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일렉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G죠. 밑에 다 뮤트해주고 6번 줄, 5번 줄만 소리가 나게. 그 다음에 엄 F샵이죠. 베이스는 F샵을 잡는 거니까 요 상태에서 검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F샵으로 치시는 이렇게.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음 하나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G를 잡아주면서 F샵을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5번 줄 E플랫만 잡아서 E마이너. 그 다음에 A마이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A마이너에서 그대로 또 A마이너 on G네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A를 치고, 그 다음에 검지로 A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중지로 G를 잡아주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치고 이거랑 그다음에 네,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다 코드로 파워 코드입니다. 네, C도 이렇게 치고 D도 이렇게 치고 E 플랫이죠? 비마이너도 마찬가지. 파워코드가 이해가 안 되시면 파워코드 편을 한번더 정독하고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 느낌이 뭐냐면 빠따따 빠따따 빠따 이겁니다. 입으로 먼저 해보세요. 뇌가 이해를 해야 몸이 따라할 수가 있어요. 뇌가 이해를 안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동작이 엉키겠죠?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입으로 먼저 해보셔야 돼요. 저는 빠따따로 할게요. 빠따따. 빠는 악센트가 있는 거고 따는 악센트가 없는 거죠. 빠따따 빠따따 빠따 빠따따 빠따따 빠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빠따따 빠따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쭈쭈 우쭈쭈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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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를 이제 손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빠에서 치고 따에서 뮤트 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천천히 해보면 왼쪽 손 따로 오른쪽 손 따로 연습해서 나중에 합치는 겁니다. 네, G를 잡고 이게 이 노래 반이에요. 네, 원곡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하드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렉으로 막 하드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기타로 이제 표현하려면 디스코 리듬밖에 없습니다. 그 전체 연주에서 이런 게 나와서 살짝 그냥 쳐봤는데 안 돼요. 그 일렉의 느낌은 통기타로는 좀 힘드니까 바로 다시 이제 디스코로 돌아왔었거든요. 음표를 쪼갠 거죠. 단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단합 하다가 빠는 많이 주는 거죠. 네, 액센트를. 더 쪼갠 거네, 더 쪼갰네. 입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악센트 중점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